자, 우리 김영일 선수. 이게 4강이에요, 4강. 아, 4강. 네, 남자 지도자부 4강전. 네, 남자 지도자부 4강전. 네. 김영일 선수 파워 스쿼시로 좀 유명하죠. 공이 워낙 빨라서 세게 치는 선수인데. 워낙 힘이 좋아서 그 그렇죠? 손목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시죠. 근데 운동을 많이 안 하셨는데도 저렇게 순발력 좋으시고 하시니까 참 희한하시네요. 자, 재밌는 게임에 앞서 손가락 좀 여기 이쪽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보시는 분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한번 눌러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네. 좋아요와 구독. 네. 구독. 누가 그러던데 좋아요와 구독은 뭐 네. 코리아 스쿼시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네. 아우 좋아요. 네. 지금 몸 풀고 있는데 우리 스쿼시 동호인 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거 보시는 우리 네. 스쿼시 동호인 분들 그리고 선수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네. 주변에 팔로워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구독자를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네. 스쿼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최판호 씨가 고노영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옥승주 선수 아까 게임에서 지고 지금 공항에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KTX보다 싸다고. 네. 예, KTX가 사실은 비싸요. 네. 좀 부담스러워요. 그쵸? 공항까지 접근 거리가 가까우면 네 이제 김상학 선수의 서브로 이제 첫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학 쌤 잘하실 네. 거라 네. 믿습니다. 남자 네, 단세트 게임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남자 지도부 네. 누구 스코어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내려가서 좀 부탁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김상학 선수 아까 힘든 게임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자 보면 아시겠지만 김영일 선수가 몸집이 좀 있기 때문에 김영일 선수가 김상학 선수가 게임을 랠리를 잘 풀어나간다면 후반부에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김영일 선수 몸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살이 많이 올랐는데도 샷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네요. 자 그리고 김영일 선수가 대한스쿼시 연맹에서 그 중고등부 연맹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그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김영일 선수가 정말로 잘 일반 동호인분들은 잘 모르시는 선수인데요. 다방면으로 지금 스쿼시 발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지도자분들과 연맹 그리고 또 외국의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이런 엘리트 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몇 년간 준비 중이라서 그렇죠. 지금 아마 지금 비전을 생각하시는 지도자분들이 또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연맹하고 또 리그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서 아마 조만간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김영일 선수 하면 예전에 KSP라고 우리나라 대학생들 네. 지금도 KSP 티를 있나요? 입으셨네요. 지금 티를 입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었죠? 지금. 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코리아 스쿼시 플레이어라는 단체를 만들었죠. 그 여러 가지 한 명이죠. 네. 정영준 선생님, 김장철 네. 선수, 또 김영일 선수 등등등 우리 스쿼시 초창기 플레이어 중심으로 만들어서 거의 그때 당시 거의 3,400명의 우리 선수분들이 다 가입한 굉장히 큰 단체였는데 이제 야사로 뒷이야기로 보면 너무 선수협회가 너무 커져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스쿼시 연맹이 굉장히 작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선수 단체가 너무 커서 좀 활성화하다 했는데 좀 어느 정도의 그 블러킹이 있었다는 선수들 지도자들 분들의 말이 있었지요. 저 그게 사실 그 전까지는 대한스쿼시 연맹이나 이 연맹이라는 곳을 동호인들이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KSP가 생기면서 모여서 운동도 하면서 동호인도 함께하고 이런 네, 굉장히 좋은 단체 네, 좋은 단체였었는데 그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일 전에는 마가 낀다고. 그쵸, 그쵸. 그게 어떤 고비라고 봤을 때 그걸 넘겼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하인드 그렇죠. 스토리가 있죠. 네, 차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좀,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가시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죠. 연맹이랑 같이 서로 같이 잘 크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뭐가? 떨어졌어. 선수한테. 자, 신수진 씨라고. 그러니까 얼어서 그런 거지. 하여간에 이 안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저는 내막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이 잘 되게 서로 노력하고 그러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모임의 문제를 만들기거든요. 그게 어떤 모임이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통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임 그러니까 더 활성화시킬까를 주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못 쓰는 거죠. 이게 팩트죠. 그렇죠.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쿼시 라이프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뒤에서 잘못하는 사람을 잡아낼 욕을 먹더라도 잡아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많은 좋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른 모임에서 그런 거 봤었기 동호회, 때문에 저희 동호회나 이렇게 동호인들 단체가 네. 우리 이제 코리아 스쿼시 TV도 마찬가지로 해서 네. 우리 단체가 이제 연맹이 더 잘 그렇죠. 양지로 나와서 그렇죠. 지금 뭐 음지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네. 더 양지로 나와서 좀 동호인들, 학부모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소통의 네. 장을 조금 열으셔서 그렇죠. 우리 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점점 여시고 또 지금은 그렇죠. 단체가 지금 온이 됐기 때문에 네. 맘대로 이렇게는 지금 못하는 단체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 동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단체든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이 무슨 제도적으로 흠이 있거나 이러면 지금 연맹에서 소통 창구가 없으면 그냥 체육회로 그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연맹도 우리 선수들이랑 우리 동호인들 네. 우리 같이 상생해야지 선수들도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같이 나갈 생각을 네.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네. 더 계획을 잡으셨으면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약간 스쿼시가 좀 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지금 매니아들은 그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는데 지금 새내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지금 요때 우리 동호회와 연맹에서 굉장히 더 신경 써서 동호회 활성화와 동호인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선수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말씀 드리고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스쿼시 연맹이 잘 되고 선수가 잘 크고 무의 동호회가 잘 되려면 다 네,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이 힘이 있어야 되고 대한스쿼시 연맹도 힘이 있고 서로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잘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스쿼시 연맹이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좌지우지하면 끌려가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우리 동호인들이 많다고 해서 동호인들이 막 이거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대한스쿼시 연맹이 중심을 못 잡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고 학부모님들도 지금 단기간 동안은 그게 선수한테 불이익이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대한스쿼시 연맹이 커 나가고 선수들이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또 응원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려면 각자가 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도 저희 꿈이죠. 되고 있는 그렇죠. 우리 지금 네. 이렇게 스쿼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죠. 네. 항상 삼박자가 맞아야지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네. 우리 지도자분들 그렇죠. 그리고 선수 양성 네. 그리고 동호인 그리고 네. 협회 이런 지방 스쿼시 협회 이런 게 같이 발전을 해야지 그렇죠. 선수가 많아지고 동호인이 많아집니다. 이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면 아마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하게 되면서 분명히 이런 뭐라죠 수면 아래에 있는 얘기들을 서로 알게 되면 그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저기서 진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동호인들이 그렇죠. 연맹에 하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뭘 하는지, 네. 국가대표 선발전을 언제 하는지, 그렇죠. 누가 뽑혔는지, 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이런 관심을 가져주면 그렇죠. 이런 가치 나쁘게 말하면 감시단체인데 좋게 말하면 서로 상생하는 이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동호인들이. 이게 선수들, 동호인들이 선수들 관심을 잘 안 갖는 이유가 또 선수들도 동호인들한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네. 감시 견제 기구인데 그렇지는 또 네. 않습니다. 이런 그렇죠. 감시 견제 기구가 있어야지 그럼요. 서로 상생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네. 견제 기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네. 견제 기구가 없이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진행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가 같이 15점 게임이죠, 단세트는. 자, 이제 얘기 그만하고 네네. 일단은 너무 지금 무거운 이제 주제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얘기 중간에 네. 지금 사실 왜냐면 김영희 선수가 네.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11대 7로 김세항 선수 그 어려운 게임을 또 딛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희 선수는 항상 보면 생각나면 뭐 무슨 생각 나는지 알아요? 엉덩이랑 허벅지가 굉장히 굵죠. 이 선수가 엉덩이가 팔각형 엉덩이였었습니다. 네. 팔각형 엉덩이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 네. 열심히 하신 분들은 팔각형 엉덩이죠. 근데 김영희 선수는 운동을 항상 대회를 나오면 본인이 결승에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옷을 자, 우리, 굉장히 여유있게 네. 싸갖고 다니신답니다. 우리 홍은기 씨, 홍은기 선수 이번에 지금 단체전 결승 올라갔죠? 예. 어디랑 하죠? 김상학 선수 팀이라고. 아, 그래요? 네.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여기 힘 다 빠져서. 네, 힘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아까 보니까 그 박문수 선수랑 게임이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까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던데 9대9까지 그런 박빙 상황이라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긴장도 하고 네. 근데 또 박문수 씨가 또 의외로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되게 박빙으로 갔을 때 네, 우리 홍은기 선수는 다 알겠지만 실수 잘 안 하는 선수인데 박문수 선수가 그 밀리지 않고 랠리가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게임이 어떻게 흐를까 그랬었는데 게임을 잘 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자 하여간에 이 결승전 우리 잘 하시고 예. 좋은 멋있는 게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김상선수 팀이 이겼네요. 자.